한계역 1번 출구. 와일드 백패킹.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북 오산 불수사도부 상계역에서 불암수락산, 사패산 도봉산, 북한산 지나서 불광역까지 45km 강북 오산 출발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30분, 11시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암공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불암산 올라가는 중이고요. 중간쯤 올라갔습니다. 자, 거북산장, 거북바위 도착이고요. 계단. 현재 시간 11시 43분. 너무 캄캄한데 올라가겠습니다. 불암산 북쪽 다람쥐공원. 자, 불암산에서 수락산 쪽 광릉고개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광릉고개를 내려왔고요. 수락산 정상 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광릉고개 넘어가겠습니다. 자, 12시 20분 수락산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자, 수락산 전망바위 도착. 현재 시간 12시 50분. 자, 도설봉을 지나고 수락산 정상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등산으로 올라섰고요. 바람 시원하고 좋아요. 여기 수락산 치마바위 야경 멋지고. 자, 여기 수락산 치마바위 이름이 있던 곳인데 없어졌어요. 계속 출발. 수락산 주봉. 이제 시간 1시 25분. 자, 수락산 기차바위, 사정상 우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락산 기차바위에서 도정봉으로 가는 아름다운 능선길을 걷고 있습니다. 시원하고 좋습니다. 자, 좌측으로 도시가 보이고. 자, 여기 도정봉인데, 여기 정상석이 없어요. 아직 사라진 정상석. 아직 안 만들었네. 도정봉. 수락산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도정봉입니다. 저 밑에 회룡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설악산 도정봉에서 회룡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11.5km 찼습니다. 현재 3시간 28분째 자, 운동 중입니다. 자, 현이치 동막골로 내려왔습니다. 회룡역에서 잠시 간식을 먹고 사프산 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동막골입니다. 사프산 쪽으로 이동 중이고요. 현재 시간 3시 10분입니다. 사파산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입니다. 14.5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자, 사파산 들어갑니다. 호암사. 호암사 어마어마한 칼탁을 올라왔습니다. 자, 호암사. 사패산을 올라가는 호암사입니다. 아, 전등이 아주 이쁘네. 자, 사패산 1.5km. 등산 올라섰습니다. 시원한 바람도 불고. 이제 시간 3시 47분. 자, 사패산. 사패산 도착. 송추. 사패산 도착. 자, 도봉산 쪽으로. 등산을 따라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슬비가 살살 오는 게 시원해요.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동산 정상으로 가는 중입니다. 현재 시간은 5시 20분입니다. 이슬비가 살짝 날리는데 아주 좋아, 시원하고. 와이기하고 옆에서 올라왔어요. 안에 그 줄이 있어. 자, 도봉산 정상. 도봉산 정상 도착. 해전대 좌측에 좌우남. 중재산행은 그냥 통과합니다. 아이고, 날이 밝았습니다. 아, 깨끗하네. 이슬비 살살 내리고 아주 상쾌하고 좋습니다. 도봉산을 내려가서 간단히 먹고 북한산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통사 지나고 저 어디 우이암이 있고요. 여기 원통사 지나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이 남릉선 타고 우이동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6시 반. 새소리 들리고 완전히 날이 밝았어요. 아주 상쾌합니다. 파이팅. 도봉산 정상에서 우이 남릉산을 타고 우이동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아침에 살짝 지금 이슬비가 살짝 내리고 있어요. 안개도 많이 끼고. 네. 그렇게 많이 올 것 같진 않은데. 바위가 이쪽은 축축히 젖었고. 시원하고 괜찮습니다. 네. 계속 내려가겠습니다. 아니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이거 어디서 샀냐 해갖고 이렇게 좀 상세하게 좀 살짝 따서 아니면 주문 좀 해줘라 그럼 또 주문 돼. 네, 여기는 이제 육모정 지킴터. 저쪽 아래 네, 우이동이고 육모정 지킴터. 자, 네, 단방 안내 육모정 고개로 네, 올라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은 7시 45분입니다. 네, 올라가겠습니다. 영봉 북한산의 서쪽에 있는 영봉을 넘어서 주능선을 지나서 서쪽에 쪽두리봉 들광역까지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슬비 살살 오던 게 지금 멈췄다가 지금 또 조금씩 내리고 있네요. 시원하고 좋습니다. 새벽이라 아침이라 공기도 맑고 굉장히 좋습니다.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쪽은 아는 것 같아. 자, 북한산 영봉도 다시 한번 북한산 올라갈 중입니다. 자, 배경은 이렇게 물안개가 껴 있어요. 백운 전당에서 기다리다가 기분 좋다. 종주 산행은 배운 대로 찍지 않습니다. 위문 좋다. 자, 위문에서 조동문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용암문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9시 55분. 대남문 현재 시간 10시 50분. 대남문 좋다. 문수봉 좋다. 올라왔는데 뭐 하나 얘기해 줄게요. 여기 저거 보이죠? 저기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 여기 비보. 자, 문수봉 철봉 잡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무바위 비봉 형로봉 자 끝에 쪽두리봉까지. 자, 현재 시간 11시 5분 예. 자, 북한산 통천문 지나고 있습니다. 자, 승가봉 좋죠. 문수봉 똥바위
상어바위. 예. 자, 통과하겠습니다. 자, 비봉. 예, 아주 잘 보여요, 비봉. 비봉 옆으로 해서 풍경 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름하고 뭐 안개 다 걷히고 햇살이. 예. 햇살이 나오기 시작했고. 예. 약간 덥습니다. 야, 5월 달에 이제 한여름이야. 아름다운 등로, 아름다운 등산로. 상춘대는 산길을 걸어서 다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산이 많이 붙었고요. 주방역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산행 어젯밤 11시쯤에 시작을 했고 지금 오후 1시 정도 됐으니까 총 14시간이 소요된 거죠. 14시간. 그리고 이제 휴식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됐고, 불수사도로 강북에 있는 오산, 불수사도, 원산, 수락산, 서태산, 노웅산, 북한산까지 약 45km 정도 산행을 했습니다. 날씨는 전반적으로 밤에 많이 움직였으니까 선선했고요. 오늘도 오전에 이제 비가 살짝 내려서 선선했고, 지금 햇빛이 난 거는 한 2, 3시간 정도? 산에 가기에는 뭐 그렇게 좋지 않은 날씨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한여름 날씨에 바로 접어드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기회가 되시면 중주 산행으로 자연의 힘을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